촌캉스 호텔 가서 쉬는 거잖아요. 촌캉스 보니까 시골 간다는 얘기네. 관광지가 아니고. 그래요, 한 기자? 촌캉스. 네, 시골 지금 촌캉스를 많이 가는데 좀 불편함 그리고 약간 촌스러움 가서 뭐 밥해 먹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희 방송은 아니지만 뭐 삼시세끼 같은 느낌 좀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서 안 해본 거 해보고 싶다. 네, 많이들 하는데 사실 제가 비슷한 걸 한번 해봤어요. 그 애들 데리고선 작년에 그 보령에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. 문화재 고택이 아주 이땡명 고택이라고 거기 한 진지 100년 된 건데 진짜 옛날 집이에요. 근데 거기를 딱 사랑채 하나를 빌려주거든요. 그럼 진짜로 옛날 마루고 거기에 문도 그 창호지 바른 문이에요. 거기 문 안에 들어가고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씻는 거는 저쪽 마당 가서 또 씻어야 돼요. 옛날 집인데. 안테 마당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1박을 해봤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. 밥은 어떻게 해서 밥은? 해먹어? 아, 밥은 저희가 거기서 해먹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해주지. 저기 저희를 아침 식사는 거기 본가에서 그 어르신들 드실 때 숟가락 같이 좀 숟가락 넣고. 얹어서 주셨어요. 오, 야, 그거 재밌네. 네, 근데. 되게 그래서 저는 너무 운치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 올 때 그 어르신들이 만든 조롱박에다가 그림 그린 것도 저희 애들한테 주시고. 네, 그래서 전 너무 좋았던 게 거기 한옥 호텔 아니야? 혹시 한옥 호텔? 아니, 한옥 호텔이 아니에요. 그냥 고택인데 거기가 문화재인데 거기 이제 집주인분의 이제 아드님이 그걸 한번 사랑채만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는 건데 그.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마당 있는 데서 달 보면서 너무 달도 잘 보이고 그리고 또 거기 마당 나오면은 진짜로 그 춘향이 그네가 있습니다. 춘향이가 이제 그네 타던 그네 그 이도령이 반했다는 그런 그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너는 춘향이 나는 이도령 이런 거 한 건 아니죠? 아, 그럼요. 저희 애들도 있는데 뭐 그랬습니다. 네. 그리고 거기에 또 축사가 있는데 소 염을 주는 거 저희 직접 가서 해봤어요. 소 염을도 주고 아유 너무 저는 그런 그 촌캉스가 너무 좋죠. 사실 이게 네. 지금 아니 네, 아니요 말씀하세요. 사실 지금 유행했다기보다 저 저는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맨날 제주도만 갈 수 없지 않냐 강원도나 제주도나 갈 수 없지 않냐 해서 저도 하동에 가서 한옥에 머물렀었거든요.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힐링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새소개 맛이 그리워가지고 새소개 맛 근처 후라이드 치킨 하는 거 찾아가지고 결국 먹긴 먹었는데 아무튼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. 네. 정혜성 기자 MZ세대로서 MZ세대하고 촌캉스 꽂힌 이유가 뭐예요? 일단은 방금 거?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. 네. 음식도 다 비싸고 뭐 줄 많이 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려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좀 왜 그런 할머니 감성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고 또 이게 새로운 거 촌스러운 거 또 할머니스러운 거 이런 게 약간 거죠. 힙하다 이렇게 MZ세대들한테 또 받아들여져서 뭐 레트로인가요? 네, 네. 그렇죠. 레트로 열풍이니까 네. 그, 을지로 저 인쇄골목도 뭐 레트로한 힙한 카페로 네. 이런 거 보면 그렇죠. 그런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반기를 드는 분이 계십니다. 신인혜님 가서 삼시세끼 해먹으면 엄마는 힘듭니다. 아 홍수연님 삼시세끼 체험 벌레 말아서 힘들어요. 양호정님 양호정님 고택은 밤에 전설의 고향 같아도 너무 무서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. 근데 그 무서운 거 자체도 좀 재밌지 않아요? 어? 정막이 흐르면서 밤에 이렇게 달이 떠 있고 달에 구름이 싹 가리면서 뭔가 으슬으슬한데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있으면 저는 그것도 운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삼시세끼 해먹으면 엄마는 힘든다고 하셨는데 삼시세끼를 아빠가 하는 집도 있습니다. 본인 집. 네,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렇죠? 알겠어요. 뭐, 네, 꼭 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좋은 남편이시네. 네.